두 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제가 마침 또 내일 시험이 끝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중3 아이들 이제 기말, 중3들 기말고사 내일까지라면서요. 예, 다른 학교들은 마침 또 이미 기말고사 끝난 학교들도 있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어떻게 수업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중3 아이들. 네. 중3 아이들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또 1학년 애들도 기말고사 끝나고, 그 아이디, 학년말, 흔히 전환기라고 하죠. 전환기 지금 수업 아이디어가 여기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아까 명함 드렸죠? 명함에다가 끝에 머리에다 슬래시 하시고, 여기에, 화면이 환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명함 끝에 슬래시하고 10289, 명함에다 이렇게 쓰세요. 슬래시하고 10289, 그러면 학년말 전환기 수업 아이디어를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제가 모아온 그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과에서 지금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나눠드린 타이포셔널이라는 건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학년 전환기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수업 아이디어 11선 이렇게. 2월에는 뭐 하나, 또 기말고사 수능 끝나면 기말고사 이후 방학 전까지 수업을 알차게 진행하기 위한 10가지 방법, 이건 이제 1학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또 동명다왕, 이렇게 다양하게 실제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선생님들이 해보시고 그 결과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학년말에 수업 연구 영상도 근데 보통 우리가 기말고사 끝나고 학교 CGV가 되잖아요. 근데 이왕에 CGV를 할 것 같으면 뭔가 테마가 있고, 또 그동안 못한 교육들이 있잖아요. 인성교육도 해야 되고, 진로교육도 해야 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해야 되는데, 정작 시간 때문에 요즘은 창체가 워낙,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이거 저거 시간이 뺏겨서 정작 보람이 있게 그 교육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영상도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죠. 잘 고르시면. 그런 영상 정보들을 다 모아놨고요. 또 시쓰기 융합수업, 다양한 융합수업, 이렇게 뭐 다음 학기 학습지 표지 만들기, 참 선생님들이 창의적입니다.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다 있죠. 이 기말고사원 무슨 수업할까. 아, 요거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 학기 교과서 가지고 놀기, 제가 많이 하는 건데요. 이제 3학년 애들이 시험이 끝나죠. 그러면 저는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그 3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그 애들 책을 막 3학년 애들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면 물론 재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그 2학년 애들 수업했어요. 3학년 애들 교과서를 쭉, 물론 공짜로 주면 미안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하리보, 요거는 크고, 이게 코스트코라는 데 가면 요거 4분의 1 크기 팔아요. 아주 작고, 하나에 한 200원 꼴이나 되려나? 그걸 하나씩 애들한테 주고, 얘들아 책 후배들한테 기증할 사람들 선생님한테 줘라. 아침에 그러면 하리보 요만한 거에 또 애들이 책을 기부를 해요. 그럼 영어 교과서를 싹, 3학년 교실에 가서 3학년 교과서, 2학년 교실에 가서 2학년 교과서를 해서 책을 뭐 보통 그렇게 주면 한 50권 이상씩 모읍니다.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다음 학년에 그 단어들을 교과서 뒤에 단어 목록이 나오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수학 교과서를 얻으면 그 단어 뒤편에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그것들을 여기 나눠드린 양식 있죠? 여기다가 아이들도록 뭐 도치, 국어에 가서 같으면 도치, 혹은 점선, 수학에서 뭐 근의 공식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해보도록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이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사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94년에 시작한 겁니다. 영어 선생님들은 픽셔널이라는 말을 좀 알고 계시는데 이게 픽셔널의 원조예요. 이 아이가 600명 중에 597등 하던 아이입니다. 담임선생님이 또 걔는 공부 못해요. 무기력한 애예요. 라고 했었는데 이 아이에게 이런 무한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이들에게 외지 마라, 표현해봐라 했던 수업을 했던 거예요. 그 픽셔널이를 했던 건데 이것이 재작년에 타이포셔널, 그림사전이 애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철자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철자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예 단어를 이용해서 한다. 지금 전, 근데 국어에서 뿐만 아니라, 영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서 지금 확산이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런 거를 기말고사 후에 그냥 애들도 나중에 놀다가 지겨워요. 이제 뭐하러 학교, 이러려면 차라리 방학까지 뭐하러 학교 나올까? 이런 하루 종일 또 영화 보니까 눈이 피곤해. 애들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들에게 분양을 해줬어요. 다 분양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냥 애들한테 예, 하라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저작권료로 하고 한 개씩 한 알 작품 하나당 한 개 한 알씩 이렇게 주면 거기다가 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애들에게 음악 신청권을 줘요. 다섯 개를 완성해서 손님한테 내면 예, 여기 유튜브를 하게 되면 제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에다 스피커 연결해서 우리 딸내미가 뭐더라? 멜론? 예, 멜론스 딸내미 아이디를 빌려다가 애들한테 애들 음악을 신청을 해주면 거기다가 다섯 개 먼저 완성한 애에게 음악 신청권을 줘요. 그러면 그 교실 안에 음악이 싹 흘러가죠? 애들이 떠들지 않아. 왜 안 떠들까요? 떠들면 음악을 못 듣거든. 저는 과학의 날 행사할 때도 가지고 들어가요. 과학의 날 뭐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이 사납잖아요. 애들에게 완성, 제일 많이 완성한 애에게 음악 신청권을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음악 듣고 싶어서 조용히 하루 종일 절간같이 그렇게 해서 작품을 하시면 지금 타이포셔널이라고 카페에 여기 끝머리에 사실은 뭐 지금 선생님들이 영어과의 경우에는 굳이 영어관 사실 만드실 필요가 없어. 벌써 수능 단어까지 다 거의 다 만들어놨어요. 애들이 근데 애들의 입장에서는 수능 단어가 따로 없어요. 명상하다가 무슨 어려운 단어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집중하다? concentrate? 애들 그 단어가 어려운 단어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에 다 돼 있고 지금 이렇게 수학에서 수학에서도 몇백 개 정도의 개념 어휘들이잖아요. 미치수 이렇게 표현. 교점 표현하라. 외지 말고 표현하라. 네. 어떤가요? 그렇죠? 굉장히 감각적이죠? 근데 국제학위 논문에까지 보도됐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유별난 시각학습자. 오늘 학습 스타일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있는 지능이 학습, 그, 시각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수업을 하는 것이 절대 이 유리하다는 거죠. 교사 입장에서. 굳이 막 소임수품에 굳이 뭐 설명 안 하려고 해도 애들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수학교과실이 교과실이면 교과실제의 경우엔 애들 작품을 벽에다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소임수분이 뭐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교실에 오면 다 그냥 젖어 학습 다 돼요. 평각 평각 그냥 감각적으로 선생님 뜻이 오시죠? 예 네. 함수 우리나라 애들이 이래요.
굉장히 시각적이에요. 표현해내는 능력. 재밌는 거. 제가 학년 말에 얘들아 3학년 책이다 해라 그랬고 3학년 애들은 그걸 뭘 주면 되나요? 고등학교 2500단어가 있잖아요. 이번 교육과정이 나왔어요. 2015 교육과정이 나왔거든요. PDF 파일 내려받은 맨 뒷부분에 또 거기 단어 각 과목에 다 주요 개념들이 다 있어요. 그걸 나눠주고 하라 그러면 애들도 야 자기들도 아 이게 내 고등학교 가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그런 정보들. 또 한 가지 하나 근데 남학생하고 여학생들 작품을 보시면 이게 좀 달라. 남자애들 잘 할까 못할까요? 남자애들 잘 안 돼요. 여자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남자애들은 선생님들이 보시면 참 칭찬하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렇게 대본에 안 남아서 작품이 다른 게 음식 그럼 그나마 또 A4 용지도 어디서 구하지 못해가지고 공책을 찢어서 해야 돼. 혼신의 힘을 담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포인트 남자애들은 여학생하고 다른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남자애들은 이 DNA 속에 사냥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철을 그리면 여학생들은 우산을 그리고 장화를 그리는데 남자애들은 빗방울 튀기는 걸 그려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래서 남자애들이 칭찬을 잘 못 받아요. 칭찬을 그래서 콕 집어 칭찬하시는 그 노하우가 있어야 남자애들을 춤추게 할 수 있어요. 보실까요? 음식이라는 단어 하나에 얘가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집어넣는지 보세요. 자, 이유는 뭐예요? 도넛, 이거는 뭐 바게트 빵, 이거는 식빵, 여기는 한자 먹을 식자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칼을 집어넣었어요. 무려 1, 2, 3, 4, 5 다섯 개 아이디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내 녀석들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고했어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그 수업에 대해서 더 이상 애착을 갖지 못해요. 그것이 남학생들 작품을 지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음식 문화 보세요. 이런 거 볼 때 뭐가 포인트? 이건 뭐야? 피자, 요거는 치킨이고 요거는 네?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애들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톰과 제리가 지금도 미국에서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리게 해요? 톰과 제리를 우리나라 디지털 단지 부도동에서 그려요. 디즈니에서는 원화만 보고 이런 구성에 가장 핵심되는 원화만 보여주고 나머지 돌아가는 그림은 전부 이 동화들 이건 불어동에서 그려요. 그런데 여기서 마진이라고 하는 수익률 어떨까요? 정말 눈꽃만큼 밖에 못 받아요. 저도 번역을 한 책이 한 거인데 엄청나게 팔리는데 정말 한 권에 3%인가? 막걸리 값밖에 안 돼. 안주 값이 안 돼. 부가가치가 형편없어. 그런 얘기 해주시면서 못 그려도 상관없다.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은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미대 가는 애들이 좌절하는 게 뭐냐. 나만 잘 그리는지 다 저격이 돼. 엄청 많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간 애들 들어가서 좌절해. 왜 이렇게 잘 그리는 애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야? 아이디어. 기획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면 빗다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글루 칭찬 안 나오죠? 자 칭찬 훈련 자 뭐부터 칭찬할까? 요거 이글루의 요걸 뭐로 표현한 거예요? 얼음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이거 얼음집으로 표현한 거구나? 네 요건 뭐야? 와 이건 에스키모네?
네. 이건 뭐야? 작살, 작살. 이건 작살이네. 와, 세상에. 여긴 뭐야? 아니지. 북극 곰이지. 여긴 얼음집이고. 눈 감고 있잖아. 죽었어? 어, 이해하셔. 저 정도로 해주시면 돼. 네. 잘 그린 그림 칭찬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거 어느 이보라 선생님께서 사회 선생님이신가? 이보라 선생님께서 사회 작품을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바로 이렇게 이글루를 만들어요. 이글루. 이거 그림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글루 이 작품은 이게 제 작품인가요? 그럼 표절작이죠. 이 아이의 표절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나타납니다. 남학생들. 남학생들이 더 많죠? 네, 그 아이들을 내년도 그래가지고 내년에 학습지를 만드는 데 써보세요. 애들은 자기가 만든 단어를 평생 잊지 못해요. 빽빽이 깜지는 가라. 저도 이제 자. 제가 그림판으로 30분 만에 만든 겁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표현하면 넓게. 이 전문가 보기 예시가 다 있습니다. 무서워요. 이 파급돼 나가는 속도가 북극과 북극과에서도 기말에 이런 거를 하시면 진화해서 단어가 아니라 언어의 의문 현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법칙? 도치. 웃돌이 아랫돌이 거꾸로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야구로 뚜껑 뒤집어. 대부분 우리는 한 시간 내내 설명하잖아요. 애들은 소화를 못 시켜. 우리는 가르치는데 배움이 일어나질 않아. 늘 느끼죠? 서술형 채점 오면서 우리는 가르쳤으나 애들은 배우지 않아. 네. 기말고사 이후에 이렇게 좀 웃기는 거는 뭐냐면 이제 방학하기 하루 전날 이제 애들한테 얘들아 이번 학기에 선생님 그냥 이면지 나눠주고 이번 학기에 선생님 만나서 뭐가 제일 수업이 재미있었니? 그때 애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이거 한 게 제일 재미있었대. 성적에도 안 들어가요. 평상시 못했던 수업을 기말 이후에 또 애들은 또 다음 학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자, 나눠드리는, 그리고 또한 요 종이, 여기다가는 제가 수업을 간략하게 하고, 선생님들의 고민, 수업과 관련된 고민을 적어주시면, 제가, 요 내용, 제가 준비한 내용은 간단하게 하고, 선생님들의 질의 주시면 질문 즉설로 상담을 해드리려고.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타이포션을 궁금하신 거.